아닙니다. 아, 너무 잘했어.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대박이야. 여러분, 오늘 집 앞에 택배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잔말 말고 하나씩 바로 뜯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팝페트에서 주문한 옷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온다고 돼 있었는데 이틀 만에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받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온다고? 요거는 티셔츠입니다. 제가 핑코라는 브랜드를 이탈리아에서 알게 되었는데 공주공주 스타일의 옷이 엄청 많거든요. 유니크하고 공주 같은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팝페치에서 또 세일을 하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실크 느낌? 네, 세틴 소재로 된 반팔 블라우스? 티셔츠인데요. 그냥 평소에 내추럴하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히 쿨쿨한 컬러 잘 어울리잖아요. 얼굴 되는 순간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세틴 소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핑크색이랑 하얀색이랑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반값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살 돈으로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아, 너무 잘 샀어. 혹시 세틴 소재 입으면 약간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좀 엘레강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 힌스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설마 그 힌스에서 이번에 컬러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가 나왔잖아요. 설마 그건가? 저 그거 갖고 싶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하얀색. 아, 이런 느낌이구나. 신기하다. 화이트 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핑크색 마스카라.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거 사용해서 화장해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은 페리페라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뭐가 나왔나? 일단 키링. 너무 귀여운 키링과 함께 페리페라에서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이 뉴 컬러가 나왔나봐요. 19호랑 20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단종된 컬러가 다시 나온 거라고 해요. 쿨톤 컬러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19호, 20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사에서 그냥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테스트용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비건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테스트 잘 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뛰드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이번에 에뛰드에서 아이브로우 제품이랑 브로우 픽서가 나왔나봐요. 제가 또 브로우 픽서에 요즘에 엄청 빠졌거든요. 브로우 픽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조금 무게가 있는데 에이딕트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어떤 제품이 들어있을지. 뭔가 무거운데? 아,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그 연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같아요. 약간 감각적인 핸드크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인스타에서 봤을 때 너무 감성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멋있다, 패키지 멋있다 했는데 저한테도 선물을 보내주시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써볼게요. 이거는 잇더피치라는 향인데 한번 시향해볼게요. 이거 너무 좋다. 우와, 처음에는 그 모구모구 음료수 아세요? 그 음료수 약간 복숭아 맛? 그런 향이, 복숭아 향이 확 나는데 지금 끝향은 약간 파우더 향이랑 머스크 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 잇더피치 이런 달달하면서 파우더리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너무 괜찮은데? 이거 입생로랑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입생로랑 항상 선물 이렇게 잊지 않고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뭐지? 여기 뭐 잡아당기는 게 있는데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아, 완전 이거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머, 대박이야.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치우지?
일생얼라운 크로드포 쿠션입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커버력이 되게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표현도 좀 예쁘게 되는 편인 것 같았고, 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또 써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센스 만점, 너무 감동이고 너무 귀엽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토니모리에서 보내주셨어요.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토니 썸머픽 토니 썸머템이 왔던 토니모리가 김수수님의 핫썸머를 책임집니다. 토니모리 진짜 최고야. 감사합니다. 아 토니모리에서 저번에 저 꽃바구니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감동을 주시네요. 뭐지? 신제품이 나왔나? 헐 졸기탱 뭐야? 어머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어 여기 이렇게 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토니모리 이거. 어머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떡해.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수분 토너랑 수딩 젤이랑 여름 스킨케어 제품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쓰기 좋은 지속력이 좋은 제품들 넣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편집하려고 했는데 택배가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도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맥. 맥에서 립스틱 선물이 왔습니다. 러스터 글래스 립스틱인데 광택이 나는 그런 느낌의 립스틱일 것 같은데 이거 클러스터드 컬러가 제일 눈에 띄거든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케이스 자체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케이스고요. 엄청 뭔가 광이 나는 텍스처인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 원래는 이게 다 무광이잖아요. 텍스처는 엄청 매끄럽게 발린다. 헉,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요. 갑자기 다 발색해보고 싶어졌어. 발라봤는데 저는 이 두 개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레이디버그고 이게 핑크 빅입니다. 요거는 플러스터드 그리고 요거는 빔데어 던댓입니다. 엄청 광이 나는 텍스처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번에 나온 거. 너무 강추. 특히 쿨톤은 요거 진짜 무조건 사세요. 너무 예뻐요. 얼굴 형광등 켜지는 푸시아 핑크인데 진짜 예쁜 푸시아 핑크여가지고 쿨톤 분들은 꼭 이거 사시고요.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디버그 사시면 될 것 같고 봄 웜톤이신 분들은 요거 피그먼트 오브 유어 이매지네이션입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맥. 잘 쓸게요. Love you, love you. 그리고 다음은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샤넬을 한번 뜯어볼까요? 오늘 소리소문 없이 문 앞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샤넬에서 이번에 또 한정으로 립 컬러들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다섯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루즈 알리르 라크, 이거는 루즈 알리르 잉크 퓨전.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쁜데? 이거 약간 그 봄 웜톤이신 분들이 쨍하게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85호입니다. 요거는 로지한 느낌의 에메리비 컬러네요. 이번 가을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84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까지 발라봤는데 왼쪽부터 838호, 842호, 844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핑크를 좋아해서 이 컬러가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바를 때는 글로시하게 발렸는데 이게 매트 피니쉬래요. 기다리면 매트 피니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어 달리아에서 상자가 왔는데 열어보면 오! 너무 예쁘다. 가을가을한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가을 느낌 가득. 저는 이런 컬러를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다 색깔 그쵸? 어떡해. 이거 섀도우인 것 같은데 오 섀도우 컬러도 완전 가을가을하게 나왔네요. 디어달리아는 색깔 조합이 항상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컬러도 너무 예뻐요. 제가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는 컬러? 너무 예쁘다. 뭐야 뭐야 너무 예뻐. 뭐야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리플럼퍼가 컬러 4가지가 나왔는데 컬러감이 다 가을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을분들이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여름이신 분들도 쓰실 수 있겠지만, 근데 플럼핑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플럼프 효과가 많이 느껴질 만큼 아프진 않거든요, 지금 팔이.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입술에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데코르테에서 보내주신 선물이네요. 최근에 제가 배우 박중근님이 하시는 채널을 잘 보고 있는데 박중근님이 데코르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했던 차에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선크림이랑 쿠션도 있구나. 오, 쿠션 케이스 약간 제가 요즘에 빠진 오로라 느낌인데 너무 예쁘다. 되게 모이스처한 느낌. 오, 조금만 찍어도. 진짜 조금 찍었는데 커버량 뭐야? 커버 진짜 좋다. 되게 촉촉한데 커버가 진짜 대박이네요. 커버 뭐야? 뭐지? 아니, 제가 이거 끄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뭔가 밀착이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피부를 만지는데 실크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뭐야, 커버도 좋고. 진짜 잘 써볼게요.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스티로더에서 온 선물인데요. 뜯어보겠습니다. Sleeping Beauty Story라고 돼있네요. 짜란! 오, 갈색병! 드디어 저도 갈색병을 선물 받네요, 여러분. 갈색병 받는 다른 유튜버분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 갈색병이 그렇게 좋다던데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게 갈색병이고,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온 건데, 갈색병의 기적, 이제 눈과 피부에도 경험하세요. 눈과 피부를 위한 집중 멀티리페어.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2도씨 가까이 낮춰줘서 눈과 피부를 풀어주고 눈가와 미간의 잔초리까지 통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 약간 아이세럼 같은 느낌이겠다. 아이세럼이고 이게 아이크림. 이거 전체적으로 얼굴에 바르고 눈 주변에 바르고 여기 또 눈 주변에 한 번 더 바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뭐가 나왔어요. 안대인데 너무 고급스럽다. 제가 또 이런 새틴 소재 너무 좋아하잖아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에스티로더. 냠냠냠냠냠. 요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택배 뜯어보면서 선물 받은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또 막 옷이랑 이런 거 주문해놓은 게 많거든요. 다음에 제가 택배 뜯기 할 때는 제가 구입한 제품들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